하다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냐면 늘리다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르냐면, 자,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이응이고 얘는 리을이죠. 요게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응이다 보니까 뭐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길이. 그쵸?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와 관련된 게 늘이다가 되는 거고요. 리을 리을이니까 얘는 뭐가 관련된 거냐면 수량. 그쵸? 수량 이런 것들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일단 그래서 보면 바지가 너무 짧다. 바지를 좀 모아자. 늘리자. 그치? 바지를 좀 늘리자가 되고 식사량을 좀 모아자. 늘리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바지는 길다. 짧다니까 늘리다가 되고 식사량, 공부량 이런 건 모아자. 늘리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포인트. 수명이거든요. 사람 수명. 이거 말씀 안 드리면은 문제 나오면 100% 틀리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우리 회사는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명이니까 길게라고 생각하니까 맞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사람 목숨은 길다 보다는 뭐가 되냐면 오래 사는 거거든. 오래 사는 거라서 수명은 뭐하다? 늘리다로 가야 돼요.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